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도 팔짱을 상의 팔짱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사전 7장은 1에서 6장까지를 전부 다 매듭으로 정해준 장이 7장으로 보고 7장이 계사전 상의 전반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역을, 추역을 공부하는 이유가, 공자가 그러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추역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느냐? 그 문제를 딱 단적으로 뭐냐면, 숭덕이 관업이란 말을 했죠. 추역을 공부하는 이유. 이 숭덕이 이따가 어떤 지냐면, 무복이 특이라고 저런 게, 태극도서 나오는데, 무복이 태극,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거는 리콜 상황이에요.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업이, 숭덕이 되면 광업이 절 되는 거죠. 이거, 제가 그림에, 한 개인이 존재한다면, 이 신의 문제인데, 행의 문제고, 자기 마음속으로 덕성을 추구해 가면, 될수록, 내면에 몰입이 되면 될수록, 수양이 되면 될수록, 저절로 시야가 넓어져서 광업은 된다. 저절로. 사람마다 행동 범위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내공이, 내적 에너지가, 기운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시야가 넓은 사람은 이 광업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좁은 사람은 광업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숭덕은, 주자는 뭐라 했냐면, 숭덕을 국리지사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판인데, 국리지사. 국리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숭덕을 주자가 한 거죠. 자기 마음으로 국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리를 하면 뭐냐면, 사람 지혜가 자꾸 넓어져요, 지혜가. 자기 속으로 의식이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자꾸 지혜가 높아져요. 지혜가 높아지면 자연지 지혜가 높아지니까 그 높아지는 지혜는 뭐냐면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은 천인합이라는 게 천인합일.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동양사상이에요. 이 근본이에요. 동양사상의 근본은 각자 자신의 내면 속에 하늘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그 하늘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보는 거죠. 그게 동양사상의 핵심이죠. 그리고 광업의 세계도 이 효천의 세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 광업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지. 땅 위에 모든 생명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 광업이 하게 되면 저절로 예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의 최후 경지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정말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을 하심이 된 거죠. 어머니 마음처럼. 그래서 낮을 빚지 않습니까, 얘는. 그래서 땅을 본받는다 그랬지, 땅을. 땅 가장 낮은 데에 있으면 삼라만상 다 키워주니까. 그게 바로 숭덕이 광업이 되는 세계야. 이래 되면은 7장의 마지막이 뭐냐? 도의지문이라. 이게 바로 인간이 도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렸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지가. 이게 7장의 마무리예요. 요걸 추구하는 것은 각자 내적으로 숭덕,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가는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넓어진다는 게 7장 전체다요. 이 시야를 갖고 8장부터 후반부를 설명하는 거죠. 그 추역을 공부하는 것은 공자 말했거든. 공자 말하기를 추역이 이천 지극하구나. 그 이유는 성인들도 바로 숭덕이 광업하는 방법론을 추역에 찾았다. 그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7장에서 6장까지 다양한 추역이 이치를 갖다가 공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서 8장도 말한 거예요. 8장이나 뭐 8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8장 첫 번째 단계는 추역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추역의 7개의 괴를 갖고 와서 그괴 중에 하나의 효사를 갖고 와서 그 효사를 인용하면서 공자가 해석을 해요. 그 공자가 7개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앞으로 선생님들이 취업 공부하실 때 토대로 모범 케이스로 갖고 취업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기록기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취역의 원리는 뭐냐면 세 가지나 첫째, 복희란 문은 세상의 다양한 형상계의 모습을 살펴서 64기를 만들어냈고, 문항이란 문은 그 64개에 합당한 말을 붙인 거, 계사를 붙인 거죠. 합당 계사를. 그리고 주공이란 사람은 384효의 변해가는 원리를 보면서 거기에 말을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8당의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는 이렇게 된 거죠. 7개의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취업을 볼 때 이런 공자의 해석 방법을 토대로 해서 표본을 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취역을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취역 해석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공자가 방금 당시 7개를 해석했듯이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는 각자 숭덕 광업이 된 이 시야, 자기 내적 깨달음에서 바라본 이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역 해석, 뭐, 아, 이 사람은 이런 경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무엇이 옳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내적 체득에 의해서 주역의 384요를 해석한 거죠.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속에 진리인 하나님이 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궁극을 향해 가는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계는 뭐냐면 숭덕 광업이라 생기는 이런 내면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땅처럼 포용을 할 뿐이죠. 포용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내적 수양이 많이 된 사람이죠. 주역적 견지에서. 그런데 이 주역의 그 이치가 64개 384개는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주역을 지금 현재 책을 펴고 앞으로 보면 하지만도 모든 개와 효는 각자 당면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식 내가 사물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애처럼 생애. 생, 바로 이 순간에 생을 향해 생매사상이라고 보죠.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갖다가 계속 해안을 여는 게 주역사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매사상은 주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역의 뿌리를 두고 내려온 육아나 노장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지금까지 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육아철학도 공부해왔고 또 노장도 공부해왔었는데 그 육아철학과 노장철학이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답게 보람있게 살 것이냐를 계속 이야기한 것이 육아사상과 노장사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 생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논어의 선진편에 보면 재미있는 기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자기 가장 나이 많은 자로가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사가 뭡니까? 이런 물었어요. 사. 죽어서 사가. 그랬을 때 공자의 대답은 뭐냐? 미지생. 생을 알지 못하는데 이걸 어찌 죽음을 알겠나 이야. 자, 유명한 이야기죠. 논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순간에 선생님들 앉아가지고 계실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숭덕의 궁극을 향해서 내 속에 내재하고 하늘의 궁극을 향해서 계속 의식이 내려가다 보면 생사를 넘어갈 수 있는 의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삶은 저절로 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자 이야기예요. 생을 알면은 죽음은 저절로 이해된다는 게 요 말이에요. 생을 알지 못하면 죽음을 알겠네. 생을 진짜 알면은 삶은 저절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양사상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철학이랑 노양철학 죽음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이 삶 속에서 바로 죽은 다음의 세계가 그냥 내재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은 이 두 가지 있는데 지역에 성립되는 원리 이치를 갖다가 64개에 대한 계사 308 효사를 하고 그다음 7개의 괴에 대한 효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앞부분 1번의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저 앞부분에 8장의 앞부분이 바로 이 주역이 이제 만들어진 원리의 개념을 잡아내는 거죠. 그럼 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7장 제일 처음입니다. 성인이 이때 성인은 복희입니다. 복희. 복희십니다. 복희란 분이 유 띄우고 이견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색하여 이 띄우고 의저 이거는 저라는 발음이에요. 저. 저라고 발음해요. 저. 의저. 의저 띄우고 기 띄우고 형용하여 상기 띄우고 물이라 시고 띄우고 위지 띄우고 상이라 시고로란 토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시고로 위지 상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희란 분이 제일 처음에 세상을 보니까 유 있었다는 거죠. 전 답하는 소리죠. 멋있냐 이견 천하지세 이 서이자는 대개 왜 나왔냐면 이 지역이 지금 이제 계사전이 1장에서 지금 6장하고 그다음 7장에서 매물하고 이제 8장 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주역은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어졌어요. 나눠서 상 이렇게 한 나눴죠. 원래는 하나야 하나. 이걸 주자가 나눈 거 이렇게. 그래서 이때 서이자는 나눈지 기준해서 이때 서이자는 바로 앞에 주역이 이치는 그 지국하구나 하면서 나왔던 6장에 7장이죠. 그 주역의 논리로서 이 말이죠. 그 논리로서 지금까지 한 논리로서 천하의 색, 이 색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색인데 발음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첫째는 아주 오묘할 색, 두 번째는 잡다할 색입니다. 주자는 이걸 선택한 거죠. 이 천하를 바라보니까 천하에 지금 현재 봄이 되니까 아마 선생님 보았지만 이제 우미 트기 시작하고 진달래, 개나리도 우미 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굉장히 천하에는 답답한 형상계, 형상계 모습. 그 형상계인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다는 오묘하다는 개념과 답답하다는, 많다는 개념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가 이 현상계를 보면, 봄 현상계를 보면 이 현상계는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오묘한 게 많아. 그걸 또 보고서 주역이 이치로서 그걸 봤다네요. 보고서 뭐냐 뭐 그리고 말이자 이 젖자는 견줄 젖자입니다. 견줄 젖자 견준다는 거야. 견줘서 젖자는 지어의 축약이에요. 이는 지어의 축약이야. 이 대명사 있는 거죠. 대명사가 그 거기자는 천하의 모든 만물, 천하의 그 모든 만물 그것들을 형용해서 거기에다 견줘봐서 거기자는 주역의 이치겠죠. 세이자는 그런 주역의 이치가 견줘봐서 그러니까 이 봄이 되니까 지금 현재 삼남만상 이제 사기 돋아 나오고 지금 이제 그 나무는 잎에 물 마르고 나무가 잎이 마른 이유는 뭐냐 봄에는 나무 잎이 꽃 잎을 피우기 위해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자연히 땅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다. 잎파리 하나가 자라는 그 속도가 엄청난데 그게 좀 물로 하거든요. 물로. 그러니까 물이 엄청 필요한 거니까 자연히 봄은 마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삼라만상 형용을 다 견줘봐서 나무는 나무대로 그 다음에 하늘의 새는 새대로 새들은 전부 다 봄에 짝짓기하거든. 보여. 봄에 새들이 우는 것도 전부 다 짝짓기 울거든. 봄도 새가 많이 울잖아요. 또 바다는 바다대로 그 만물의 형상들을 다 이렇게 견줘본 거예요. 이렇게 이치를. 그러니까 식물, 동물, 어류 그 가운데 또 나누게 계속 또 사람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견주며 그러면 상기물이라 그 만물마다 이것 있잖아요. 마땅할 자입니다.
마땅한 자. 물에 마땅한 상정을 만들어서. 이 상자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 만물에 마땅한 상정을 만들어서.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걸 만들겠지. 딱 이거 만들겠죠.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생이 되었다가 이런 사가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큰 틀의 상을 물, 만물들의 마땅한 있다는 마땅한 있다. 이게 마땅한 있다. 그 마땅한 이치를 딱 보고 기본적인 상을 갖다 만들어서 이 상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간이 이간. 앞에 나왔던 이간. 이게 앞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간략하게 정리가 돼야 되죠. 엄청나게 복잡한 삶의 현상을 갖다가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사람이 실은 사고가 굉장히 폭넓게 정리된 사람이에요. 사업도 정치도 일상생활도 단순 명쾌하게 살아가는 사람 제일 행복하고 정리 잘 된 사람이에요. 만물에 마땅히 정리돼요. 그래서 그 상징, 이 상자는 상징이에요. 상징. 기호, 상징, 이 말이죠. 만물에 마땅하게 상징해. 그래서 이걸 맞도, 그 다음에는 태음, 그 다음에 소양, 소음, 그 다음에 태양, 이런 식으로 해가,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 8개를 또 만들, 8개, 8개 또 나와요, 8개.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64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물들마다 그 만물들이 이렇게, 이관하면서 정리한 게 딱딱딱 정리한 거야. 정리해 가서 그러면서 고사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전부 다 기호를 만든 거죠. 기호를 만. 그래서 기 시고 위지상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렇게 삼라만상을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상징화시킨 이걸 말서 이런 까닭으로 그러라는 걸 이래가지고 괴락한다. 괴. 64개가 바로 이렇게 삼라만상이 밤낮을 통해서 변해가는 현상을 가장 단순한 논리로 정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복희씨가 만든 거죠. 그래서 64개를 만든 거죠. 원리상에. 자, 그러다가 그 아래 볼게요. 본의 주자의 본의 볼게요. 색은 잡난이야. 주자는 뭐냐면 세상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막 뒤섞여 있고 어지러워. 막 가면은 소나무 속에 있기도 있고, 뭐, 바다 속에 수없이 많은 생물, 막 복잡하죠, 인생에. 그 복잡한 걸 갖다가 딱 파트별로 정리했는데, 주자는 색다른 복잡한 걸 먼저 본 거예요. 그 속에 오묘한 것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 상은 괴지상이라 64개 상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희가 딱 보고 정리한 거죠. 여 띄우고 설계 띄우고 세쩌라. 이거는 설계에서 나열된 바와 같아. 설계에서는 8개를 만든, 이 8개. 설계에서는 앞으로 괴사전 다음에 설계거든. 설계는 뭐냐면 괴를 설명했는데 설명은 뭐냐면 이 8괴를 설명한 게 이 12괴 설계. 이 설계는 이 8개를 설명해. 8개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싹 설명한 겁니다. 그게 설계예요. 그래서 설계는 그 혹시나 사람 탁구에 보시면은 설계의 개념 가지고 주역을 해석하는 데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징성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설계를 말해 설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인이 유 띄우고 이견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동하여 이 띄우고 광기 띄우고 회통하여 이 띄우고 행기 띄우고 전례하며 계사은하여 이 띄우고 당기 띄우고 기룡이라 시고로 위지 띄우고 현이 시고로는 토를 붙여두는 게 단단한 거죠. 시고 붙여두고 자 그러면 또 성인이 이때 성인은 누구냐? 주공과 문왕이에요, 문왕. 주공과 문왕, 이때 성인은. 또 성인이, 요, 있어서, 무엇이,
천하의 움직거린 것을 보고서 서있단 역시 주역의 이치로서 앞에 나왔던 그런 주역의 이치로서 7장까지 했던 그런 주역의 이치로서 천하의 동은 변화지 변화. 동은 변화요. 동은 변화인데 천하의 변화를 갖다가 탁 살펴봐서 천하가 지금 현재 봄이 되니까 엄청 변하잖아요. 삼라만상이 사계절 엄청 변해. 생사도 변하는 거고 기룡화복도 변하는 거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거 인생이란 모든 삼라만상 사항과 죽음을 통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해 밤날을 통해서 변한 거죠. 이런 변화는 자연계의 현상이지 현상을 다 살펴보고서는 뭐냐면 이 광기회통이라 그것이 회통하는 것을 딱 봐서 봄이 되면은 금반증 기운이 꽃이 핀다는 거 또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또 밤이 되면 어둡다는 거 나이 되면 밝다는 거 죽으면 끝난다는 거 탄생은 태어난다는 그런 뭔가 큰 덩어리 모였다가 풀어나가는 거 회통이란 것은 삼라만상이 더불어 사는 방법이에요. 회통이 안 돼 삼라 못 살아요. 프랑크톤부터 시작해가 고래까지도 바다에 사는 것도 회통이 되거든. 회는 종류마다 모여가지고 흐는 거니까 인간 세상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이란 어떤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모여가지고 하나의 응집된 상태에서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통이에요. 통은 새로운 변화니까 또다시 그런 것을 다 관찰해 보니까 인간 세상도 이 엄청나게 지금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대충 쓰면 말 거다. 뭐 여야 야다 없이 막 복잡한데 이 복잡한 가운데도 인간이 살아갈 근본 원리겠다. 원리가 뭔지면 근본 원리를 딱 잡는 것이 회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추하는 게 통인데 그 회통을 원리 봐야 되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러한 걸 보면서 전례를 생각했어. 서있다 앞에 그 회통하는 그것으로서 전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문학적 사고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법률들, 예의들.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아보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회통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존재해야 되는 거. 어떤 법률이 존재해 법률이. 그게 있어야 서로가 같이 공유하거든. 회를 하거든. 다음부터 뭐, 아, 맞아. 그러고. 또 통하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전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야. 그 행하게는 법률을 갖다가 언어로 만드는 게 그 다음에 말이면 계산이야. 언자가 바로 대명사로 했다는, 항상 대명사 했다는 이 언자. 이것도, 이거는 어지예요. 대명사 뒤에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 전례를 행하게 하는 그것에다가 계사은 말을 붙인 거죠. 384에다가 그 행할 수 있는 원리, 법률적인 논리를 갖다가 말을 딱 붙인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있냐? 주공단이에요. 주공이 한 거예요. 주공이. 삼라만상 변화가 딱 보니까 인간사회 접목시켜서 그걸 갖다가 384요마다 적용시킨 거예요. 아, 인간세상 이렇게 묶어 그냥 나누면 난장판이 될 거야. 이 법이 있으면 지금 난장판인데. 그렇죠. 법이 있으면 난장판이야. 그러나 법이 없어서 난장판이니까 어떤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원리적인 도리, 전법을 갖다가 만들어 그걸 갖다가 계속 붙였다는 거야.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고? 이 단기균이야. 그것으로서 기룡을 판단해서 단정했다는 거야. 뭐냐면 인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딱 하나로 이어진 거야. 뭐냐? 기라냐, 흉하냐는 거죠. 기라냐. 단순한 거죠. 이게 이간의 눈이, 이간. 사람의 이간의 눈이 열리면 뭐냐면 세상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명쾌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니까 논에 나와도 세 번 생각 많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 두 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그거 보는 거죠. 여기 말하면 기르냐, 흉냐, 그거 보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이 때문에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위지허라 이걸 갖다가 효에 붙인 말에 효사라는 효 이 효는 효사란 말이야 이걸 효사에 붙여놨던 거야 이 효사에 그래서 이게 복희가 64개를 만드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걸 64개 속에 단순화시켰고
64개가 갖고 있는 그 변화, 384위의 그 다양한 변화들이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보기 좋게끔 말을 붙여서 효사를 만들었다 그 얘기한 거죠. 그걸 통해 인간을 공부하라 해주는 거죠. 자, 그 아래 투자 보내볼게요. 회는 위 띄우고 이지 띄우고 소치 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유처요. 회라는 것은, 모은다는 것은 이치가 전부 다 모이는 바야.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 있잖아요. 또 뭐 사회가 정하는 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치자 봐서 모이는 바야. 이치가 다 모이는 거야. 누구든지 보면 알아. 그 법은 따라야 돼. 그런 거 따라야 돼. 그 예법은 따라야 돼.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식 사랑 그런 기본 아니에요? 바로 효자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가유란, 그걸 빠뜨린 게 없어. 이런 모이는 논리를 정하는 법률이나 예법 같은 건 빠뜨린 게 없어. 다 누구나 통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은 이 띄우고 이지 띄우고 가행이 띄우고 무처 띄우고 예천이. 그건 이치가 행할 수 있어. 이건 누구나가 보. 누구나가 다 그 말을 떠내면 다 행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가 나니까 쉬우니까.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그 딱 꺼내봐. 그래야 보편적이죠, 진리가. 그래서 애는 뭐냐, 막힐래, 방해할 자, 한자. 막히는 곧이 되는 바가 없어. 막히는 곧 되는 바가 없어. 다 통한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 통해. 절대로 걸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 띄우고 포정 띄우고 해우야. 회적 띄우고 기 띄우고 조기 띄우고 통적 띄우고 기허야라. 지난번에 장자 하실 때 배웠었지, 이게. 포정해우. 포정해우는 이게 뭐냐 말하면은 그 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은, 제일적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소가 한 마리 딱 있다면은 이 소 한 마리는 이게 그냥 한 마리 보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른다는 게 복잡해요. 그런데 포정해우에서는 뭐냐면 이 소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사이 모임 결로 따해서, 이 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족은 부분에 모였다는 거야. 다 모여서 이루어진 거야, 이게. 하나 된 게 아니라. 모여서 이루어지니까, 이 이치가 지혜가 밝아지니까. 다시 말해서, 성덕에서 자기 덕이 밝아지니까. 자기 눈이 열리니까, 이 소가, 하나의 소가 뭐냐면, 하나 나눠진 것이 전체가 되었다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정은 뭐냐면 이 칼로 갖고 19년을 썼는데 포가 그 제일 가령 같다는 거죠. 칼은 뭐냐, 요 사이에다 결이 있는데 결. 그 결을 이치로 걸어. 그 결을 따라서 칼질하니까 손은 자동적으로 해체되면서 칼은 청가령 같은 거야. 이 세상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도 그 이치가 눈이 열리면은 그 모든 존재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포정의 칼날처럼 조화의 칼날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정이 회오의 회지. 그 회는 뭐냐면 살이 모여 있는 거죠. 다리는 다리 속에도 근육들이죠. 근육들이 전부 모여 있는 것은 곧 그 뭉텅이인데, 살 뭉텅이인데. 조금 우리 그 가족할 때 족도 아니야.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모여 있는데, 통적 띄우라. 통하는 것은 뭐냐? 회적 기조. 모여 있는 것은 그 살이야, 살들이야,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통하는 것은 빈 곳이야, 결이야, 결. 아무리 제가 들어, 이 결이 있어야만 근육도 따로 움직거리가 아니에요. 다 붙여서 못 움직거리지. 이 하나하나 다 움직거리지. 얼굴도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움직거리고, 390개가 뭐 근육이 있다는데 다 움직거리잖아. 다 이건 사이 결이 있는 거죠. 그 결을 전부 다 통하게 되는 거래요. 모으는 것은 하나의 얼굴이지만도 통하는 것은 결이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결국은 뭐냐면 이
주역이란 어떤 그 이 384위로 보면서 전체가 하나하나하나지만도 조화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전부 엮어진 거죠. 이게 숭덕이 광업이야. 여기까지 하고 좀 치겠습니다.